저음이 너무 SNL 폼이라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안 나오던데 저음이 SNL 근데 그때 제가 피콜로 공장을 하고 피콜로 연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연기를 언제든지 하고 싶어요. 근데 보통 이제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들이 저에게 제안하시는 역할은 가수 역할인데 어떻게 연기하는데요? 그러면 유나 씨 평소대로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굉장히 감독님 이름을 꼭 알아내야 되는데 진짜 이 사람하고 연기의 대명사로 들리는 남자 배우 외국 분인데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연기는 나 자신을 연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저한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 역도 절대 안 하신 거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제 보물창고 같은 거예요. 그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그 보물창고가 없으면 저는 지금 같은 음악을 못 쓸 거예요. 다른 음악을 썼겠죠. 지금의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극복 이런 단계는 이미 개인적으로 제가 승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단계는 되게 많이 지났고요. 그걸 어떻게 끊었느냐, 앞으로 그 질문을 하는데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또통을 맨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 안경 쓰신 어린 친구인데 저는 우선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아무래도 영화의 편집 부분, 삭제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 2일 인터뷰에서 유나 언니께서 답변해주신 인터뷰 내용 중에 영화 촬영 도중에 밴드로서 중요한 부분을 다뤄서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편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알고 싶습니다. 김지현 감독님이 지금 공약을 하고 계신데요. 10만 관객 넘으면 시즌 2를 꼭 만들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때 반드시 수록하겠습니다. 심한 차례죠, 여러분. 네, 이건 바로 앞에 손 드신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우림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밝은 노래를 좋아하지만 사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찐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둡고 그런 내면을 건드리는 있지나 샤이닝 같은 노래에 빠져서 오랫동안 팬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주변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신 부분이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프기도 하면서 되게 크게 영향, 감동이 됐었거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할 때 주변 사람에게 힘들지 않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마련인데 아까 제가 질문하신 것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언젠가 배우님이 인터뷰하신 거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주변 사람을 풀지 않고 음악으로 배설하신다고 했던 장면이 저는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근데 창작자로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내가 이걸 음악의 소재로 써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일부러 어떤 뭐랄까 그거를 이제 소재를 쓰시려고 그걸 참기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너무 그거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모습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힘들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게 드러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볼 때 너무 멋있고 대단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그걸 음악의 소재로 쓰시기 위해 훈련된 부분인지 그런 부분이 더 궁금하죠.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신가요? 네. 아, 네. 제가 그 말을 했나요? 영화에서?
소심하게 그걸 문장으로 적어놔요. 사실 적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에 대한 문장을 적어서 음침하게 나중에 곡을 만들어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탑?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양손 먼저 드신 저기 크로스 티셔츠 입고 계신 거죠? 안녕하세요. 먼저 일단 이런 대단한 영화 만들어 주셔서 김지한 허민 감독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 덕분에 제가 살다 살다 영화에 출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되게 실례될 수도 있지만 약간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 4월 11일 윤나 언니 생일에는 과연 진만이 형아와 성규 형아가 선물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형아, 내 나와 대사 중에 그냥 무슨 피크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 그냥 대사가 나오죠. 되게 크고 이쁜 스피커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그 감독님 관광객인데 혹시 이 영화를 OTT로 내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OTT 쪽으로 컨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다음 질문입니다. 아 여기 그 저기 여자분 가운데 좀 손 드시는 분. 네. 네네 맞습니다.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25년 동안 밴드는 계속 해오셨겠지만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GV 투어를 하는 건 처음이실 텐데요. 혹시 그동안 다른 멤버의 이런 모습은 GV 혹은 영화 속에서 처음 봤다? 라는 그런 점도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정주 때보다 되게 익숙해지신 것 같거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GV가 영화제를 토론하면서 서로 새로 알게 된 면들이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영화에 다수 출연해본 경험자였어요. 다들 처음이지만 무척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항상 이런 카메오라던가 특별 출연 그런 부분만 했다가 나무 주연 처음이거든요. 되게 피곤해요. 이거 나와 할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배우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 분들이구나. 음악하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열심히 좀 편집을 해주신 맨 끝에 여자분 양성인데 와 대박. 이거 보면서 그 김윤아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게 그게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를 표현하는 음악에서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가정 환경은 되게 특별한 거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건 당연하기 때문에 어쩌면 굳이 겪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겪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궁금하고 뭔가 지금의 김유나라면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나는 이런 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도 있으셔서 어떤 이제 부모의 마음을 느끼셨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도 어떤 마음이실지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깜짝해서. 김민자님은 부모님하고 친하세요? 친하다면 친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말 멀다면 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신 질문은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데요. 지나간 일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내려오지 마시고 여기로 갈게요. 가운데도 양손된 남자분이 가주신 분 사셨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올해로 21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혹시 자우림에게 21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해서 그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1살은 지금보다는 훨씬 커졌고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래라던가 앞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것이 다 꿈이 없어서 제가 사실 알고 싶은 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불명확했어요. 지금이 좋습니다. 저의 21살 정말 미쳤죠. 미쳤었습니다.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꿈을 드려야 돼서 시간 나니까 마지막 두 분 받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덟 번째 드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사실 이틀 전에도 저요로 봤었는데 혹시 용기 있는 사람이 기회가 없는 건가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그때 부모님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스럽게도 샤이닝도 당연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샤이닝을 들은 후에 꼭 고인물을 들어요. 왠지 샤이닝에서 항상 모음으로 끝나는 그 가사들이 고인물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건 저의 사실 뇌피셜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관계성이 있는지 한번 문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었고 그 두 번째는 영화에서 굉장히 청춘과 폭풍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근데 샤이닝에서도 폭풍이 나오고 영화에서 유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가슴 속에 폭풍이 아직 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샤이닝에서는 폭풍이 언제 멎을까라는 질문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개인적으로 청춘의 나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 이전부터 계속 폭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멎었으면 할 때도 굉장히 많고 한편으로는 또 이게 내 인생의 고문 창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폭풍을 타고 난 사람은 어떻게 이걸 다루면서 살아가야 할지 먼저 폭풍 선배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고인몽하고 샤이닝은
그렇게 타고나신 분들이 아니면 제가 영화 초반에 한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요. 진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나이를 먹은 인생 선배님들도 다 되게 끝까지 폭포를 안고 가시더라고요. 샤이니 말씀하셨지만 살아있다는 괴로움이잖아요. 존재의 괴로움. 이 존재의 괴로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책을 쓰고 얼마나 많은 음악가들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걸 지금 이미 알고 계시니까 얘를 길들이는 방법은 각자 다를 것 같아요. 뭔가를 찾으셔서 사이좋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들렸었지만 저는 사실 자우리님의 아주 공연으로 인해서 좀 일반인은 아니지만 좀 사실 장애가 있어서 자우리님의 하셔서 좀 공연이 나온 거 좀 너무 좀 힘든 것도 좀 장애인이다 보니까 좀 사실 좀 직장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사실 자우리님의 노래로 너무 좀 도움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자우리님의 공연이 이번에 열린다고 하면 꼭 가고 싶어서 질문 겸해서는 아니지만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인이라는 포스터를 초청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3종 포스터 세트가 있고 우선 진만님 버전의 포스터부터 초청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감독의 눈물 많은 요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만 요정의 포스터를 받아가실 분은? 시연 7번. 시연 7번 되세요. 네. 포스터님 내려오세요. 리얼 말도 안 돼. 6번 리얼이 나왔어. 박수 감사합니다. 자우림 언니의 포스터를 뽑아보겠습니다. 제발! 누구? 지열! 아~
16번 없어요. 없어. 아? FR 8번 계신가요? FR 8번? 안 계시구나. 몇 번이세요 지금? 아니요 11번이요 지금 몇 번이세요? 예, 여자분 어떻게 보시나요? 아, 12요 아, 네 한번 뽑을까요? 4번 4번이세요? 네 굉장히